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일국시대의 희망찬 소식을 나누는 HJ 글로벌 뉴스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오랜 시간 이 땅의 숙원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과제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여정에서 참어머님은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평화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며 전세계적인 노력을 이끌어오셨습니다. 오늘의 뉴스에서는 참어머님의 지도 아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평화통일연합 지도자들을 특별히 찾아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에서는 이 소식을 중심으로 희망찬 선교 현장의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정궁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 초청 평화통일연합 지도자 특별 아련이 한일 관계의 우호 증진과 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헌신하는 평화통일연합 강경희 회장을 비롯 지도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평화통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남북통일기원 모국연수를 진행 중인 평화통일연합 지도자들은 파주 임진각, 망배단, DMZ 두루미 평화타운, 철원 평화전망대, 제2땅골견학 등 분단의 아픔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 중에 천지인 참부모님의 초청을 받아 천정궁에 도착했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애쓰고 있는 평화통일연합 지도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셨고 진심 어린 격려와 함께 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한 줄 알고 있는데 남북 문제를 놓고는 일본의 책임이 중요해. 하늘 섭리를 놓고 볼 때 참 부모 섭리를 놓고 볼 때나 공산 세계는 있을 수가 없어. 섭리의 완성은 독생여가 이루어 나가고 있어. 그래, 너희들은 내가 믿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다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활동해야 돼.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나와 하나 돼서 하늘 섭리의 판도를 넓혀야 한다. 예. 이제는 통일의 때가 됐다고 하시며 신통일한국을 강조하시는 참 어머님의 말씀 따라 평화통일연합 지도자들도 그 뜻에 동참해 나가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한반도 통일과 더불어 전 세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곳 천정궁에서 피어난 작은 평화의 씨앗이 통일의 열매로 자라날 그날을 향한 모두의 결의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천지인 참부모님 초청 평화통일연합 지도자 특별 아련이었습니다. 천일국 선교 현장의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신한국정책대토론회가 천무원과 신한국협회 임직원, 그리고 우수정책을 제안한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천무원 선교정책처와 신한국협회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비전 2025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와 국가복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성장을 목표로 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각자의 상황을 진솔하게 나누며 열린 마음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고 이를 통해 집단지성의 결실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반도 선민 대서사시 교육 승리 엄명세!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황보국 협회장의 순회와 천보가정 및 중심식구 특별집회가 10월 12일에는 경기남부교구에서, 13일에는 경남교구에서 열렸습니다. 황보국 협회장은 참 부모님의 심정과 공명된 새시대 창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섭리적 황금기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강조했습니다. 또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의 깊은 의미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비전 2025 승리를 다짐하며 억만세 제창으로 특별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명학 다문화 애국회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일본인회는 진정한 평화는 과거에 대한 참회와 용서, 그리고 화해라는 주제로 제24회 순국선열정신선양대회 및 한일합동위령제를 서대문 독립공원 독립관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올해 24회를 맞은 이 행사는 제한 일본인 7천여 명과 역사의식에 있는 일본인들이 자발적 양심에 따라 2001년부터 개최했으며 그간 잘못한 한일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진정성을 인정받아 2013년 국가보훈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2017년부터는 국가보훈부 후원 명칭을 사용하는 공식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신한국 UPF는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 입궁을 기원하며 광역시도, 전현직 평화대사 협의회장, 평화대사 직능포럼 회장단, 그리고 협의회 원로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대사 협의회 원로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UPF는 그동안의 평화활동을 소개하며 원로 평화대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예정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에 천운이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대사로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한국 UPF가 주도하는 신통일한국 남북통일 평화세미나가 경기도 안산,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과 충남 당진시청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세대 청년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VIP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UPF 세계의장인 양창식 의장과 정동원 부회장은 특강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통일한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의식 있는 애국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세미나 후반에는 통일준비국민위원을 위촉하며 신통일한국 운동이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되고 정착되길 기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첫 21일간의 전도기간이 진행됐습니다. 신미국협회장은 10월 6일 승리 축하 주일 예배를 제안했으며 유저지에서는 350명이 모여 전도 승리를 보고하고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저지 가정교회는 이웃들과 소통하며 조언을 나눴고 10월 5일에는 히스패닉 주민들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어 언어의 장벽을 넘고 마음으로 연결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볼티모어에서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 축제가 이틀간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미국 성직자협의회와 함께하는 목회자 오찬으로 시작됐으며 많은 성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ACLC 전국의장인 존 잭슨과 에버네시 박사는 참석한 성직자들에게 축복결혼이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며 내년 4월에 있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과 함께하는 축복 결혼식에 성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DC 캐피털 가정교회에서는 평화는 예술로부터 시작이라는 주제로 특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는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창의성을 경험하게 하여 평화와 소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설교를 들으며 다양한 예술을 즐겼고 하늘 부모님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수감사절 주간을 맞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효정천보 특별수련이 개최됐습니다. 정진아 분원장을 중심으로 캐나다 동부 지역의 식구 120명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섭리에 대한 말씀을 경청하고 찬양 역사와 조상회원을 통해 심령이 충만해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리핀에서는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카우아얀에서 10월 5일부터 6일까지 다바오에서 2주에 걸쳐 효정천보 특별수련이 진행됐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을 포함해 총 4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찬양 역사, 조상 해원, 조상 축복식에 참여하고 간증을 들으며 진심 어린 기도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리핀 청년학생연합은 하이눈 필리핀 지부와 협력하여 그림자 없는 삶을 주제로 2일간의 하이눈 절대성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생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순결의 가치와 순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순결과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으며 참석자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유타카 오세아니아 지구장과 그렉스톤 목사는 10월 2일 바누아투를 방문해 주일 예배를 집전하며 참어머님의 말씀과 교회 부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0월 5일과 12일에는 바누아투에서 통일무도 정기교육이 열려 사랑과 조화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0월 5일 솔로몬 제도에서는 2세와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과 축복준비교육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신앙을 다지며 내년 축복식 준비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볼리비아 UPF는 라파스시에서 평화와 비폭력을 기르다라는 주제로 제10회 피스로드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이번 평화행진에서 참석자들은 빈곤, 인종차별, 종교적 박해가 있는 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나누며 평화 문화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임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평화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며 통일된 평화의 세계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뜻깊은 행진을 펼쳤습니다. 페루 UPF는 페루 의회 공동 발의자인 호세 아리올라 의원의 지원을 받아 UN 국제 평화의 날 기념 행사를 페루 의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200명이 참석했으며 그중 34명이 새로운 평화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에 대한 영상과 UPF 활동 소개 영상을 시청하며 평화대사로서 평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상석 신중미 대륙회장은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를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순회에서 대륙회장은 전도와 참부모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혼 청년들을 2025년 축복식으로 인도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순회 일정은 11월 4일 멕시코에서 종료될 예정입니다. 코스타리카 청년학생연합 회원들은 소외된 노인들을 돌보는 사회복지 NGO 오가르 마노스 데 헤수스와 협력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청년들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위하는 마음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타리카 청년들은 앞으로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매월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짐바브웨에서는 신탑건 선교사들과 청년들이 협력하여 참부모론 수련을 기획했습니다. 이번 청소년을 위한 참부모론 수련에서는 하늘 부모님의 꿈, 예수의 본질, 그리고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교육하며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 수련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깊은 감동을 받으며 배운 내용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3개국의 국경에 위치한 평화 하이킹 코스가 국제 평화의 날을 맞아 현지 관리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피스로드로 명명되고 개장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3년간 국경 삼각지대로 향하는 피스로드 행사가 꾸준히 진행됐으며 마리아 파머 UPF 지역회장의 발의로 지역시장의 지지를 받아 이번에 공식화됐습니다. 개장식에서는 UPF 대표들과 전 체코 문화부 장관이 함께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두 명의 목사가 피스로드를 위한 축복 기도를 올리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선교 50주년을 기념하여 브라티슬라바 평화대사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1973년에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고 투옥된 30여 명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15개 패널이 전시됐으며 당시의 진실을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은혜 속에서 천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축의 특별 대역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결의와 결단을 다지고 참어머님께서 세워주신 천무원을 중심으로 하늘 부모님을 위해 참부모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진력해 나가고자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늘 섭리의 완성, 인류 역사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